안 나오쥬. 맞아맞아 제비 나오쥬. 아니 박쥐 나오쥬. 냥돌 냥돌. 아 숨어버렸죠. 화가 나죠. 나쁨. 아 이럴 줄 알았죠. 이제 25층이고요. 세상에 이 파동놈들이 나오네. 25층 처음부터 나오는 우리 바동캐들. 아, 너무 얄밉게 생겼어 쟤. 문단 돼지를 부탁해. 부탁해요. 뭐야 검은쪽이 여기서 뜬금없이 왜 나오지? 검은쪽 뭐야. 야 이거 냥돌이 가지고 와야 되겠는데? 야 죽겠는데? 에이리언에다가 검은쪽에다가 부은 양코. 이거 쉽지 않다리. 아 원래 이렇게 가지고 갔었구나. 봄버랑 냥돌이를 가지고 갔었구나. 오케이 I got it. 냥돌이 너다. 너로 정했다. 그 처음에 밀리는 것 때문에 내가 엄청 죽었었나보다. 이렇게 갑시다. 잭잭잭잭잭. 어떻게 저렇게 얄밉지? 이렇게 얄미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빨리 죽었다. 이거는 다 양돌이빨이라는 거지. 뽐뽀! 아 문단을 못 내네? 헉! 어머! 그렇게 검은쪽 대항을 괜히 그렇게 많이 데리고 간 게 아니었다. 야... 야... 검은쪽이고... 야... 검은쪽 장난 아니었다. 괜찮아. 파동만 안 터지면 되니까. 오! 돼지 잡으셨구요. 가시란이나 보내볼까? 우와 이제 빨간 고알라껴. 근데 처음에 그 검은쪽한테 갈리는 게 제일 많을 것 같아 그 케이스가. 우와 파동 잘 막어. 어떡해. 문단이 진짜 파동 너무 잘 막어. 어떡해. 아 강무 왜 데리고 갔는지 알겠다. 강무도 지금 딱 강무 타이밍인데 아깝다. 그래도 안전한 게 좋지. 오 가시란 시시가미 뿌이뿌이뿌이. 야 됐습니다. 너무 싫어하는 스테이지야. 파동 진짜 너무 싫어. 이제 26층이네요 뭐 나오냐? 아 천사들이 나오네요.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전 덱으로 이번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렇게 깼었으니까 해보자. 우와 너무 빨라. 오 잠깐만 잘못 냈어. 라기를 낸다는 것이. 와 너무 빨라 너네들. 냥돌이 냥돌이. 쟤네 좀 어떻게 해줘. 또 안 나오나? 허, 이게 끝이야? 돈 주는 거 이게 끝이야? 야 이렇게 진짜 나왔네. 아 너무하네 진짜. 냥돌이 도리도리도리. 어 빠르게 잡아야 된다 알았지? 깜짝 놀랐고. 칼리파 칼리파 니가 가봐 니가 가봐. 그래 너로 정했다. 오케이 그래 사이클로만 가도 훨씬 낫다고 난이도가. 칼리파 날려버려. 팍 날려버려. 어? 너가 날라갔다고? 니가 날라가면 안 되지. 다 잡고 마지막에서 시간이 걸려버리네요. 오 좋아 강무를 뽑는 거야. 어 뭐야 강무. 어 어 치질 못해. 아 저 때 죽었어야 되는데. 아 저 때 쳤을 때 죽었어야 됐는데. 아 고릴라 하나 보냈냐 이 강무야. 알았어 이제 칼리파다. 칼리파 너로 정했다. 칼리파 고. 아니 왜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애들이 안 죽냐고. 아 태사란 차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어떡하지? 애들 별로 피 안 남았다 생각했는데 아니다. 꽤 많이 남았나봐. 기다려야지 뭐 어쩌겠어. 이게 무슨 어이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태사란 진짜 오지게 느리죠? 와 죽었다! 무슨 일 무슨 일. 죽을 줄 몰랐잖아. 아 정말. 됐다 됐어. 빨리 가 빨리 가. 오케이 승리 개차일래요. 받았구요. 예 이제 27층입니다 여기 좀비가 나오네. 좀비 진짜 극혐인데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오쥬. 어, 맞아맞아 제비 나오쥬. 아니 박쥐 나오쥬. 냥돌 냥돌.
펀치 펀치 비비빅 비비빅 냥돌 냥돌 아 숨어버렸죠? 화가 나죠? 아 이럴 줄 알았죠? 내가 이래서 좀비를 싫어하죠? 좀비 일단 너무 싫고 파동도 너무 싫고 그 찔러러 오는 애 제비 너무 싫어 제비 극혐이야 아 저 비석도 진짜 저거 아주 화나는 친구야 알아요? 쟤가 정말 언제 숨고 언제 나올지 모른다? 제일 심한 것 같아 어 비석이 또 나왔어 극혐하는 비석이 파동은 싫다더니 본인도 파동캐 쓰시는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니? 사람이 참 간사하다 그치? 파동 터지는 소리 너무 듣기 좋고 성이 부서지고 있어 아 좋다 승리 승리 슈퍼 레어 캐츠 아이 28층 메탈 메탈 그래 이거 복부 타는 게 꿀이다 그냥 이렇게 가자 메탈 하면 주라지 메탈 주라 뭐야 근데 뜬금없이 메탈이 아닌 애가 있네 무슨 일이야? 그래 뭐 너 같은 애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 메탈 세계에 아 멍멍이 진짜 저 조그만한 놈들이 이렇게 많냐? 많고 정말 안 없어지네요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저리 갓 뭐야 끝난 게 아니었다 이렇게 뒤통수를 치네 아 정말 이건 오래 걸리는 스테이지였어 뭐야 갈렸어? 태사란 언제 갈렸어? 광기염이 하는 게 없어? 아니 내가 파동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 이거야 포세이도라군 그래 내가 새로 뽑은 것 중에 뭐 있었던 것 같았는데 얘구만 포세이도라군 너로 정했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아직도 28층이야 아 나 진짜 방송 한참 했는데 아 어이없네 진짜 포세 우와 포세 멋있어 포세 완전 빠르고 멋있고 빠르고 심취 우와 폭풍 뭐야 고양이 폭풍 뭐야 폭풍이 일어났다 허리케인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좋아 치고 웨이브 나오고 폭풍을 뽑으세요 폭풍 뽑고 있습니다 폭풍 뽑기 크로노스 하나 더 추가 기분이 좋구나 그래도 물량적으로 많긴 하다 메탈적 큼직한 애들이 저렇게 한꺼번에 나오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 와 포세 벌써 또 낼 수 있어? 진짜 완전 오케이 포세 와 지금 포세이돈 있고 이런데도 지금 이렇게 더디게 깨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 덱으로 깼지? 진짜 너무 신기하네 어떻게 그 스펙으로 깼어? 야 나 그 영상 안 올리려 그랬거든 예전에 했던 풍량탑 그래서 다 삭제했는데 휴지통에서 다시 복구해 와야 되겠어 그거 올려야 되겠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 아 예전에는 크리가 잘 터진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좀 운빨이지 크리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심한데? 아 이게 원래 20층대에서 오래 걸리는 스테이지야 그렇군 크리티컬 많이 터지게 하는 게 그게 냥콤보가 그게 왜 쓰는지 알겠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었던 거야 아주 번쩍번쩍하네요 포세이돈도 있고 크로노스도 있으니까 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는 것 같아요 신들의 반란 뭐 이런 느낌이랄까 이놈의 풍량타 진짜 왼수간네 진짜 야 솔직히 진짜 너무했다 화가 난다 아 어떡하지 야 어려웠다고 캐치아이 울트라 슈퍼 레어 주는 거 봐라 됐어 안 받아 29층 뭐 나오냐 이것도 장난 없네 검은 쪽에 천사 쪽에 빨간 쪽에 아주 드래곤 무투 우르른 광각으로 쉽게 낄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네 줄쳐 나무위키 내가 또 이렇게 썼었단 말이야? 이해가 잘 안 가는데 29층 갑니다 나 텐션 달라진 거 느껴짐? 제가 그렇게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긴 하죠 나도 알아 그래서 운동을 하긴 하고 있어 여기 쉽다고 하니까 그냥 밀어도 될 것 같다 나무위키 믿어보겠어
나왔고 진짜 온갖 쪽들이 다 나오네요. 이게 무슨 조합인지. 다들 정기 모임 하시나요? 우리 각성아님들의 정기 모임 돈이 아주 많네요. 아주 여유 여유. 그래 29층인데 이 정도면 많이 쉬운 게 맞다. 바로 전 단계에서 28층에서 엄청난 걸 봤기 때문에 좋아 좋아. 누군가가 이 스테이지를 한다면 그냥 스피드업 끼시고 아주 편안하게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승리. 무지개달의 열매 획득. 30층 체크포인트. 오! 아 이거 맞아 나 기억나. 쟤 때문에 죽었어. 신선. 야 신선 이거. 이거는...